신데렐라 시리즈에는 다양한 아이돌이 존재합니다. 그중 설탕이랑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당이 걱정이 되는 아가씨도 있죠. 이름에서부터 단 음식을 무지 좋아하는 아이돌 사카키바라 사토미입니다. 사카키바라 사토미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큐트 속성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첫 등장은 2011년 12월 31일 컴플리트 가챠 타카네의 꽃 가챠로 첫 등장하였습니다. 어리버리하며 덜렁거리는 도지코 댕청미 속성을 가진 천연스러운 캐릭터로 성격은 순진하며 마이페이스한 순진무구한 소녀. 항상 말 끝에 물결표를 붙여서 늘려트리며 말하거나 호화 같은 천연스러운 감탕사를 자주 보여주는 천연스러운 아이돌입니다. 행동은 온화하며 세상 모르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여주며 말투는 양갓집 아가씨처럼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여 어딘가의 아가씨 캐릭터로도 통하는데 오빠의 호칭이 오라버니이며 아버지가 많이 엄하다는 언급에서 부잣집 아가씨 캐릭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성 때문에 온화하지만 세상에 대해 잘 모르고 타인에 대해 경계심이 많이 적으며 마이페이스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며 행동도 댕청미스러운 행동도 많이 보여주는데 이런 어필은 90이라는 바스트를 가진 사토미랑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말한 것처럼 행동이 댕청하고 덜렁거리는 도지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천연 어필이 되는데 91이라는 바스트가 거기에 시너지를 더해주니 천연 섹시 어필이라는 엄청난 속성을 보여줍니다. 천연의 큰 가슴 덕분에 주위의 다른 비뇨이나 어린 동료들은 여러 의미로 딜을 많이 먹는 이야기가 많으며 동시에 천연 섹시 어필은 많은 팬들에게 수요가 있는데 사토미의 개인 라디오에서는 항상 무언가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사토미가 엽서 사연을 받을 때나 무언가 스태프들에게 받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 마이크가 가슴에 쓸려서 들리는 소리이며 사토미가 주는 아이스크림은 적당히 녹아서 좋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 역시 이런 시너지 때문에 참 많은 팬들에게 여러가지 의미에서 수요가 좋은 어필을 받습니다. 거기다 브라콘 속성도 보유하고 있는데 프로듀서를 처음 봤을 때 자신의 오빠로 착각하며 만나게 되고 그대로 스카우트되어 아이돌이 됩니다. 여기서 사토미의 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토미의 오빠는 자상하고 착한 사람으로 항상 자신은 오빠의 뒤를 따라다니며 의지했고 사토미의 오빠도 그런 사토미를 챙겨주고 보살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로 나가 있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오빠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항상 오라버니는 상냥했다는 식으로 자주 언급하지만 그렇게 자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천연, 도지코, 댕청미의 거유, 브라콘이라는 속성만으로 이미 덜렁대는 귀여운 거유 여동생이라는 흔한 서브컬처 장르의 속성을 가진 사토미. 흔하다면 흔하지만 거기다 단 음식을 무지 좋아한다는 설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면 이미 생크림에 시럽까지 듬뿍 올라간 팬케이크에 추가적으로 시럽이나 크림을 더 올려서 먹거나 초콜릿에 벌꿀 캐러멜을 올려서 먹고 아리스 특제 딸기 파스타에 시럽을 추가해서 먹는 등 보기만 해도 입안이 달다 못해 속이 더부룩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단 음식을 좋아하며 즐겨 먹는데도 체형은 91, 56, 86에 46kg이라는 모델급 체형을 유지. 안 찌는 체질인가 하겠지만 그녀가 먹는 단 음식의 칼로리나 양을 생각하면 진짜 미스테리해질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니면 그 영양분이 가는 곳이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평범하게 길거리를 걷는 프로듀서를 뒤를 쫓아오는 한 소녀. 자신한테 무슨 용무가 있는 건가 해서 뒤를 돌아 물어보자 소녀는 놀라며 뒷걸음질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아니라서 당황한 것이었죠. 소녀가 프로듀서를 쫓아온 이유는 뒷모습이 자신의 오라버니를 닮아서 무심코 쫓아왔던 것이죠. 그 때문에 길까지 잃어서 당황하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프로듀서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합니다. 처음엔 당황하지만 자신의 오라버니처럼 자상한 사람이라 마음이 놓이는 소녀. 이 소녀의 이름은 사카키바라 사토미. 항상 오라버니에게 신세지고 의지하다 보니 항상 뒤를 따라가는 버릇이 있었는데 프로듀서의 뒷모습이 왠지 자신의 오라버니랑 닮아서 안심이 되었고 오늘도 그 버릇 때문에 프로듀서의 뒤를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프로듀서는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 걷지 않겠냐고 묻자 이미 집 앞에 도착했다며 이대로 어디까지 따라가냐 하냐며 당황하는 사토미. 그런 그녀에게 프로듀서는 아이돌 스카우트를 권유합니다. 처음에는 오라버니가 아이돌이 되어서 자신이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인가 착각하지만 사토미 본인이 직접 아이돌이 되어서 걸어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불안도 하지만 프로듀서가 앞에 있어준다면 왠지 괜찮을 것 같다며 그 권유를 승낙합니다. 이렇게 그녀하고의 일상이 시작된 프로듀서. 어디나 있는 귀여운 소녀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정체는 단 음식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설탕 그 자체인 소녀. 레슨 시작 전 맛있는 음식을 먹자며 직접 만든 음식을 주는데 정체는 설탕을 반 봉지 이상 넣은 반죽으로 만든 팬케이크로 거기에 메이플 시럽을 듬뿍 얹고 그 위에 흑설탕과 과일, 휘핑크림에 초코칩을 잔뜩 올린 팬케이크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입안이 녹을 것 같은 음식을 주는 사토미. 거부권이 없던 프로듀서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녀의 단 음식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첫 프로필 촬영 날 첫 촬영이라 긴장하지만 프로듀서는 사토미는 달콤한 장점이 있으니 걱정 없을 것이라고 하자 뭔가 떠오른 사토미는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에게 벌꿀 캐러멜 누가 초콜릿을 나눠줍니다. 다들 당황하지만 사토미의 마음이 통했는지 촬영은 무사히 종료. 이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달콤함 덕분에 모두들 달콤해지고 일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서 첫 버라이어티 촬영 날 같이 출연하게 된 아이돌에게 인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반응뿐.
아이들은 만만한 게 아니야. 세상 물정 모르고 천연스럽게 순수한 그녀에게 날린 일침. 마치 씁쓸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지만 푸르세의 응원과 설탕과 초코칩 벌금을 잔뜩 올린 파운드 케이크를 먹고 힘을 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녹화 방송.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풀어낸 사토미는 마지막 프랑스어 문제까지 맞추며 우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같이 출연한 아이돌은 벌칙을 받게 되는데 벌칙의 내용은 생크림과 아이스크림, 거기에 벌그를 잔뜩 올린 팬케이크 완식. 보기만 해도 입안이 달아지는 음식. 거기다 다이어트 중인 그녀는 완식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단음식이라면 전부 허용하는 사토미가 같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사회자는 이건 벌칙이라면 고민하지만 어차피 버려야할테니 쿨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돌이랑 같이 팬케이크를 먹는 사토미. 하지만 아직 단맛이 부족한 그녀는 거기에 도핑을 더 추가하고 아이돌은 고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녹화 종료 후 아까는 고마웠다며 사토미에게 인사하는 아이돌. 그러면서 아까는 왜 도와준 것이냐고 묻자 사토미는 순수한 표정으로 그저 먹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너무나도 물러터진 그녀의 행동에 두손두발 다들은 그녀는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며 자리를 떠납니다. 첫 일을 무사히 마친 것과 동시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그녀하고 조금 가꿔진 사토미. 다디단 그녀의 행동으로 일도 잘 마무리되고 친구도 생긴 사토미는 아까 먹다 남은 파운드 케이크를 마저 먹으며 거면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달콤한 천연 아가씨 사토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댕청한 덜렁의 도지코 브라콘의 거유. 서브컬처 여동생 캐릭터를 가진 흔하디흔한 아가씨지만 단음식을 강적으로 좋아하며 아무리 단음식을 먹어도 체형이 모델급으로 유지되는 참 특이한 아가씨입니다. 단음식을 좋아하는 특이점이 있지만 그런 특이점이 왠지 달달하며 순수하고 착한 그녀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설정 같아서 달콤하게 착한 아가씨의 느낌이 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